말씀에는 엠마오 성경학교의 송찬호 목회자님이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나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가 먼 곳에서도 제 집을 찾아 돌아오는 특성을 이용해서 소식을 전하는 데 쓰였던 것처럼 요나는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나에 관해서는 요나서를 비롯하여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역사적 배경을 볼 수 있으며 주님께서도 친히 인용하셨습니다. 요나의 예언 활동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하여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번영과 함께 아스루와는 충돌이 불가피했을 것이며 양국 간의 감정은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를 받았지만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아수르의 번영과 발전이 조국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자신의 이해관계나 감정으로 인하여 전도에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는 요나의 여행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배 밑층에 누워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던 요나를 끌어내셨습니다. 선원과 승객들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임하게 되었는지 알고자 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당첨된 것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향하신 교훈이 숨겨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온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고 파선의 위기로 몰아간 것처럼 성도의 불순종은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나라에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자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침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제야 요나는 회개했고 하나님의 기이한 구출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도 베드로도 탕자도 저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더 크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요나의 회개의 기도에는 감사와 헌신의 서원과 하나님의 주권의 굴복을 보게 됩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는 사흘 만에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에서나 다시스에서나 니느웨에서나 요나는 화제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이며
요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자 왕과 대신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회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회개할 때에는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되기를 원하시며 요나의 경우처럼 회개케 되도록 친히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으신 말씀대로 행할 것을 행하고 버릴 것을 버리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신다면 니느웨에 베푸신 용서의 은혜가 당신을 위해서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천신만고로 전도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자 가장 기뻐해야 할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요나가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나고 번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그의 조국 이스라엘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정복을 당하리라고 예언했고 과연 그 예언대로 성취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때 니느웨가 멸망을 당한다면 이스라엘은 보존될 것입니다. 요나의 이기적이고 무정하고 세국적이고 독선적이고 불만스러운 태도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농쿨을 실물 교재로 요나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하니 당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앞당치 아니하냐. 이스라엘의 흥망은 요나의 계산처럼 아수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개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며 오직 우리에게는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나 전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구실로도 전도의 지상명령을 거부하거나 태만하다면 요나에게 임한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안전하게 살아난 것으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였다면 밤낮 사흘을 무덤에 계셨던 주님께서 살아나신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인용하여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요나의 극적 사건을 통해서도 아수르가 일제히 회개했다면 하물며 거듭거듭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증거야말로 확실히 믿을 만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요나와는 비할 수 없이 위대하신 예수님의 요나와는 비할 수 없는 표적과 요나와는 비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정죄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공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에는 엠마오 성경학교의 송찬호 목회자님이었습니다. 빛을 따라서 화요일 순서를 마칩니다.